우리가 음악 파일 또는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을 같이 봤었는데요. 이제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마찬가지로 음악 파일처럼 예, 샘플로 직접 단말에서 카메라, 단말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샘플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오디오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 클릭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마이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네임은 그냥 두죠. 지금은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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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새로운 창으로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렌더링 프로그램 또 떴네요. 자, 그러면 22를 21로 바꿔줍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동영상 재생을 할 때는 여기 텍스트를 일단 없애주고요. 우리가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재생을 해달라라고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버튼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자, 뭐, 시작,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또 만들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일단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작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자, on 버튼 1 클릭트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이 어떻게 보이냐? 동영상이 보일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비디오 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팔레트에도 혹시 있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팔레트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컨테이너스에 비디오 뷰가 있네요. 자, 이거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끌어다가 놓으면 아래쪽에 비디오 뷰라고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를 비디오 뷰라고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아이디가 비디오 뷰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코드로 와서요. 자,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버튼을 클릭 만들어야 되겠죠?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뷰 v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비디오 뷰라고 하는 게 XML 레이아웃에 추가가 돼 있으니까 자, 비디오 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겠죠? 자, find view by id로 찾습니다. r.id.videoview라고 하는 걸 찾아서 위에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쪽으로 할당해 주면 되겠죠? 자, video view에 video view 이렇게 됩니다. 자, video view 객체를 하나 찾았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생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video view라고 하는 이 객체가 있으면 그거에 seek2라고 해서 0이라고 해주면 가장 처음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video view. start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prepare가 없나요? 한번 볼까요? 점, 자, prepare 없네요. 그렇죠. 아, 이거는 prepare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start만 눌러도, 아, start만 호출해도 그대로 재생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파일을 재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파일을 재생할지, 자, 지정을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비디오 뷰에 보면, 자, 우리 on create 안에서 초기화를 해줄 수 있는데요. 자, 비디오 뷰에 보면, 여기에 .set video path 또는, 자, 비디오 UR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비디오 path나 URI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비디오 path URI URI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URI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패스를 이용해서 URI를 만들 때는 이제 URI.path라고 하는 걸쓸 수가 있죠. 여기다가 HTTP로 시작하는 이전 주소 같이, 이전에 그러니까 음성 녹음한 거, 요거를 음악 파일, 요 파일을 가져올 때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입력했던 거, 자, 음악 파일을 위한, 자, URL이 요렇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봅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 변수를 갖다 놓고요. 맨 뒤에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위치 갖다 놓은 웹 서버의 위치는 같고요. 구글 쪽에 서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샘플 비디오.mp4가 됩니다. 샘플 비디오.mp4가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 단말에서 직접 동영상 녹화를 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URL이라고 넣어주면 얘가 URI 객체로 만들어지죠. path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비디오 뷰라고 하는 데다가 어떤 동영상을 플레이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메소드를 줄수 있는데요. 자, 비디오 뷰. 여기에 자, request focus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포커스라고 하면 자 비디오 뷰 쪽에 뭔가 동작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뭘 설정할 수 있냐면 미디어 컨트롤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컨트롤러라고 하고 이거는 new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하고 자 this라고 하면 컨텍스트 개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얼텐터 키가 필요하네요. 자 여기서 보면 위젯에 미디어 컨트롤러 미디어 세션 밑에 미디어 컨트롤러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이 미디어 컨트롤러는 위젯 밑에 있는 위젯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비디오 뷰 점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set media controll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게 controller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줍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그 동영상 플레이 될 때 이 동영상을 일시정지하거나 하는 게 동영상 위에 이렇게 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바로 표시가 되는 그거를 media controller라고 하고 video view라고 하는 위젯에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보면 자, video view에 보면 자, 리스너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set on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면 on completion listener, on error listener, on info listener, 그 다음에 prepared listener가 있죠. prepared는 우리가 음악 파일처럼 이 파일을 전부 다 재생할 준비가 됐는지를 예, 알려주는 거고요. on completion은 재생이 완료가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on prepared listener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new on prepared listener. 자, 이렇게 하면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toast 메시지 하나 띄워봅니다. toast.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자, 뭐예요? 준비되었습니다가 되겠죠. 동영상 재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뿌리도록 합니다. toast.lengthlong이라고 하고 .show가 되겠네요. 자, 요게 재생 준비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 밑에다가는 video view라고 해서 set on completion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서 재생이 완료됐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new on completion listener 엔터 치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toast 메시지가 뿌려지는 요 한 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건 뭐예요? 동영상 재생이 이번에는 완료되었습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너를 추가를 해서 동영상이 준비가 다 됐는지 재생이 끝났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매니페스트에는 얘도 똑같이 인터넷 권한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인터넷을 써서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오게 되니까 자 여기 유지스 퍼미션에 인터넷 엔터치고 슬래시 꺽쇠 표시를 하면 자 권한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플레이가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단말로 연결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실행이 되겠죠. 자, OK라고 하는 걸 눌러봤고요. 자, 실제 단말에서 어떻게 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작 버튼이 있고, 아이고, 여기 영역이 까맣네요. 그죠? 네, 영역이 까맣고,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지금 눌렀고요. 자, 동영상 재생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네.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실제 소리까지 해서 보이는데요. 여기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에, 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터치를 할 때마다 얘가 잠깐씩 보이고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하거나. 네, 이렇게. 근데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되죠? 자, 잠깐 이제 일시정지, 플레이.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다. 다 끝나면 동영상 재생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토스트 메시지가 뜬다 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동영상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음악 파일을 플레이하거나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게 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직접 해보면 코드 양 자체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면 아 이게 멀티미디어 기능이니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떤 언어든 자 어떤 프로그램이든
또는 앱을 만드는 방식이건 요즘에는 멀티미디어 관련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양이 많지 않더라도 많이 넣지 않더라도 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녹음이 될 수 있고 녹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재생하는 방법을 봤고요. 이제 녹음이나 녹화하는 방법을 다음에 볼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